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조선학계 학생 기자단 6기 송지민, 홍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저희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2017년에 처음으로 부임한 그래서 지금 해양신재생에너지 연구실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1번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유체 안에서 물체가 운동할 때 그래서 이 운동할 때 어떻게 유체력을 받는지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하나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안의 공간에서 유체가 움직이면 그렇죠? 같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유표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김은수 교수님께서는 왜 조선해양공학 안에서 많은 분야 중 해양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택하셨나요? 신재생에너지가 그 전체 전력의 담당하는 비율이 한 10%가 안 됩니다. 한 9. 몇 프로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태양열과 태양광과 그 다음에 이제 풍력발전을 이용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 두 가지 기술을 조금 면밀히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효율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전부 다 이 기술로 덮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매년 전력량의 50% 미만 정도밖에 저희들이 생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굉장히 좁은 면적에서 많은 양을 생산하는 사실 그 에너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토 외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원이 바다지 않습니까?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자원을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해양 관련된 기술들은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해양에서 그 발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뭐 앞으로는 관심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기술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해양 에너지 중에서도 조류 발전입니다. 이게 물이 이제 유동하는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술은 다른 기술들과 달리 실제로 이제 기본적인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는 보통 저희들이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재생 에너지 기술들은 보통 1년에 한 30% 정도의 기간에만 필요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환경적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반면에 이 조류를 이용한 에너지는 연간 한 70% 이상의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앞으로 유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